6쪽 한번 보세요. 136쪽에 보면은 그 속상해 가지고 여자가 에라 모르겠다 혼초나 마셔야 먹어야 되겠다 했을 때 혼초 거기서 보면 합환이라 돼 있죠. 어, 합환이라 되네. 제가 웬만하면 식물 이름들 찾아보는데 그 그냥 읽고 말았네요. 어. 합환이 되고 합환수라고 하는 나무예요. 나무가 되는데 합환수가 여러분 우리말로는 뭐냐면 자귀나무. 자귀나무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미모사 있죠. 미모사 같이 생긴 나무 있죠. 분홍색 꽃, 흰색 꽃 이렇게 쫙 실처럼 피는 꽃인데 저녁 때 되면은 이파리가 쫙 둘이 달라붙는 거. 미모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대면은 오그라드는데 이 그 자귀나무. 이게 뭐 심장병이나 이런 우울병에다가 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귀나무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했던 강의가 6호시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거 그 전 거. 그러니까 9편. 9편, 6호 9편. 위풍 9편. 137쪽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6호 편에 보면은 자, 그 여우가 여자냐, 남자냐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여자를 여우 같다 그러는데 보통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말들이 다 어디서 나면 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가 특히 뭐냐 꼬리 친다라는 말이 있죠. 왜 여우가 꼬리 치냐면 여우는 꼬리가 이 다리는 이제 개에 비해서 좀 짧고 한데 다리에 보통 3배 정도가 되고 털이 부실부실한 게 바로 여우거든요. 그래서 여우 꼬리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왜 목도리 같은 경우도 보통 여우 꼬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 목도리. 그죠? 그만큼 부실부실하는데 여우가 그래서 꼬리 친다 그러면은 그 대단히 그 유혹적인가 봐요. 그래서 여우가 꼬리 친다고 여기서 여우도 기본적으로 여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문장 다시 정리할게요. 그 유호 유유하니 유피 기량이로다. 심지 오이는 지자 무상이니라. 그래서 여우가 이리저리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짝을 구한다. 유유라고 하는 것은 짝을 구할 유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지금 짝을 구하는데 제피 기량이로다. 기수의 돌다리에 있도다. 그러니까 기수의 돌다리에서 이쪽 건너편을 보면서 내 짝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심지우이는 그런데 마음의 걱정은 지자 무상이니라. 마음의 근심됨은 지자가 치마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그 예라고 해놓은 거 다 빼버리세요 일단. 자 여기서 지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은 지자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심지 마음의 근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짝을 구하기 위해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데 내 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자 무상이라. 지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뜻으로 보면은 자 지자가 치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는 있다는 거예요? 지자가 치마가 없다. 무상 그러면 치마. 치마하고 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의가 있죠. 그죠?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옷에서 의 그러면 누구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남자죠? 어. 상 그러면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띠대가 있죠? 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냐면은 남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건데 그래서 근심은 지금 내가 짝을 구해야 되는데 남자가 뭐예요? 남자도 뭐가 없더라? 상 여자가 없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 여자가 없기 때문에 자 저를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자 이제 윗돌이가 되고 아랫돌이가 없다 이 소리 여자가 없더라. 그래서 저 남자도 구하는데 과연 저 남자가 나한테 눈길이나 줄까 지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우 같은 경우 여자가 짝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할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이리저리 아마 한탄하면서 짓는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유호 유유하니 제피 기려로다. 그죠? 역시 여우가 어슬렁거리면서 짝을 구하는데 기수의 저 물 건너는 곳에 여라고 하는 거 물 건너는 곳이죠. 그래서 건널목에 있더다. 심지 오이는 지자 무대니라. 그죠? 그 지자가 띠가 없음이라. 이제 내가 띠가 없다라는 건 지금 내가 뭐예요?
이 뭔가를 옷을 이렇게 입고 띠를 둘러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아까 띠나 보통 의 그러면 지금 남자를 표현하러서 여기서 무대 개념은 이제 어쨌든 간에 보통 뭐죠? 그 띠를 둘러 옷을 입고 띠를 둘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실가가 없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이 집안을 가정을 꾸릴 사람이 없다라는 그 근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여우가 어슬렁거리는데 저 기수의 옆에 있도다 마음의 근심은 지자가 옷이 없도다. 옷이 없도다 그럼 내가 입을 옷들 내 짝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 짝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구할 방법은 모르겠더라. 이제 누군가가 이 매파가 있거나 중매쟁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황정 가운데 앞에서도 나왔을 텐데 자 황정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매쟁이를 넣어가지고 그 결혼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뭐라 하면 쇠래라 이렇게 표현하죠. 얘를 감한다. 만약에 이제 심하게 가뭄이 들거나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뭐 나이가 관연하거나 이럴 경우는 굳이 얘를 차리지 말고 그냥 그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이제 음분 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관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를 차릴 형편이 안 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중매쟁이 없이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나라가 지극히 어지럽고 예, 사람들이 지금 이게 얘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짝을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가 없이 가도 될런지 말런지 걱정하면서 아마 지은 시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는 어쨌든 여자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 모전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주자 해석도 그렇고 전부 다 여자가 돼야 돼. 그리고 어쨌든 예로부터 여자가 그 꼬리치더라 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아마 유래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0편 육풍 마지막 편이 되죠. 모과입니다. 목과라고 하는데 모과라고 있죠 우리. 투아이 모과의 보지 경거요 비보야는 영이 위호예니라. 자 투아이 모과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매 보지 경거요 경거로서 갚았고 경 그러면은 이제 좋은 구슬 아름다운 구슬을 표현하고 거 그러면은 옆에다 차는 패옥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니까 나는 뭐냐면은 나는 상대방한테 아름다운 옥으로서 갚았고 비보야 갚았다라고 하지 않는 것 보답했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길이 좋게 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아이 모가 뭐 그냥 순수하게 남녀 연애시로 보자면 요즘 말로 표현은 오렌지족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일단 이거 쭉 봅시다.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아이 목도에 보지 경거요 비보야는 영이 위호예라. 그죠?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주매 그 갚은 거 그죠? 그 뭐죠? 경요로서 갚았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돌인데 돌은 돌인데 옥하고 비슷한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선 지금 그냥 아름다운 옥이라 그랬는데 옥처럼 아름다운 그 돌 그 옥보다는 한 단계 아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요로서 갚았고 갚았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길이 좋게 지내려 함이라. 투아이 목리에 보지 경구요 비보야는 영이 위호예니라. 나에게 뭐예요? 오얏을 던져주매 뭐예요? 경구로서 갚았고 그 다음에 갚았다고 하지 않은 것은 길이 좋게 지내려 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 지금 나한테 뭘 주냐면 모과, 복숭아, 오얏 그런데 갚은 것은 이보다 몇 배나 비싼 경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경요, 그 다음에 경구로 갚았죠. 그래놓고도 갚았다라고 조금도 생색내지 않았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나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걸 줬다. 그냥 흔쾌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가 좀 깔린 것 같아요.
기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뭔가 좀 깔렸죠. 뭔가 좀 비보야는 영이 위호야라. 뭔가 오래도록 좋게 지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수틀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는 기껏 나한테 목 하나 주고 말이야, 복숭아 하나 주고 하는데 나는 그저 연구하기 오래도록 값비싼 걸 줬다. 그런데도 저기 뭐죠, 좋게 지내려고 한 것이라.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제 주자 해석을 보면 이게 그야말로 은분시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주자의 첫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해석을 한번 보세요. 유 증하의 미물에, 나에게 미물로 주는데 나는 마땅히 뭐요 중한 그 보옥으로도 갖고도 그죠. 아당 보지이 중보도 이유 부족이 위보야는 그죠. 좋게 갚았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다만 욕장의 위호 그죠. 오래도록 좋게 하고 그죠 잊지 않게 하고자 할 뿐이라. 역 남녀 뭐예요? 상증 답지사니, 남녀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받는 말인 듯 싶으니 정녀장과 비슷하다. 정녀편과 비슷하다. 정녀편은 뭐였냐면은 기억나시나요? 동관 가지고 그죠? 동관으로 꼬였죠? 동관을 주면서 저 뭐요 성 모퉁이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나에게 동관을 주더라. 누구였었죠? 그 정녀가? 정녀가 실제적으로 선강이었죠? 선강이 누구를 꼬인 거예요? 선강이 남자를 꼬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선강은 선공의 그 부인이죠. 그 아들의 원래 부인이 될 여자였는데 그 아비가 빼서 자기 부인을 삼았죠. 그리고 선공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왕에 오르냐면은 선공의 아들이 오르죠. 해공이죠. 해공이 오르는데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요 제가 지금 춘추좌전 그 적어 놓으세요. 춘추좌전 민공 2년 겨울편에 지금 나타납니다. 혹시 집에 책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요 중요한 대목이 하나 빠졌는데 그 어쨌든 적당 사람들이 이렇게 위나라를 멸망을 시키죠. 위나라 침범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구해주냐면 그때 이제 그 해공이 등극을 하는데 그때 해공이 어린 나이였었죠. 어린 나이였을 때 누가 그 섭정을 하느냐면은 공자 완이라 그랬죠. 완 기억나나요? 완은 해공의 서영이라 그랬죠. 완은 해공의 서영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백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소백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완이하고 누구하고 선강하고 붙어 먹었다라는 그 해석이 있었잖아요. 증했다. 그죠? 찜쪄 먹었다. 뭐 하여튼 붙어 먹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춘추 좌전에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빠졌어요. 선강이 이렇게 해서 과부가 됐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젊은 나이일 거 아니야. 아들의 며느리가 될 여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젊으니까 제나라가 힘이 그만큼 센 거예요. 제나라가 이 소백이한테, 완이한테 선강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강요를 시킨 거죠. 못한다, 불가하다. 좌전의 말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하겠다. 그랬더니만 강지, 어거지로 강요했다 이 소리예요. 강요하니까 지금 위나라는 어린 해공이 등극을 했고 적당 사람한테 지금 언제 망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선강하고 살 수밖에 없어. 선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의공이 나오고 문공이 나오고 제나라에 또 시집간 딸 하나가 나오고 허씨 부인 있죠. 허나라의 목부인 하나가 나오고 송나라 환공 부인. 이게 전부 다 누구냐면 선강하고 완이하고 요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제나라에서 강요를 했고 불가하다. 그런데 더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그 동관 그 정녀시에서 뭐냐면 여자가 성모퉁이에서 나를 꼬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성모퉁이에서 만나자 그래서 여자를 만났더니 나한테 동관을 주더라. 그러니까 언제 찾아와라. 이건 제나라가 시킨 거죠.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와중에 있으니까 또 나중에 그 누구예요? 그 문공 때 그 어쨌든 계속 나라가 이제 안 좋으니까 이 문공 같은 저 앞에 보면 문공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우죠. 초구에 이제 성을 짓잖아요. 문공은 그래서 제나라로 피신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왕자 시절에 그러니까 공자일 때 제나라로 피신을 갔었고. 그때 이제 저기 누구야 그 정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서는 제나라가 한번 그 저기 말 위나라가 좀 망해요. 망했을 때
송나라 환공이. 왜냐하면은 선강하고의 사이에서 난 자식의 환공이 부인이잖아요. 그죠? 환공이 나름대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뭐 군사들도 보내주고 초구에다가 성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나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줬지만은 우리는 실은 더 엄청난 것으로 갚았다. 왜? 결국 제나라로 인해 가지고 그 뭐예요? 위나라는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지금 여기 투아이 모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나라가 어쨌든 군사도 주고 그다음에 뭐 그 문공의 부인한 그때 의공이 되는가요? 저 앞에서 의공이 있었죠? 의공 의공한테는 그 의공 부인한테는 뭐 비단도 갖다 주고 뭐 등등 뭐 그다음에 소, 말, 양, 돼지 등등 뭐 한 300여 마리 주고 그다음에 집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집 재료까지를 두루두루 다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가로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많이 줬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은 우리는 너네 나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굉장히 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경거, 그다음에 경요, 그다음에 경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라도 이렇게 갚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수틀려가지고 군사를 빼내가거나 언제 우리를 망하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참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고, 그죠? 받긴 받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더 큰 걸로서 갚아줬고, 그리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은 끝까지 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은 지금 약자에 해당되고 한쪽은 강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남녀가 뭘 주고받고 했다라고 하는 시보다도 그 다음에 뭐 음분나서 뭐 했다는 시라기보다도 이 정치적 그 사건을 깔고 쓴 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망해가는 게 이제 위나라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위나라, 그죠? 위풍, 뭐예요? 시편의 24장 203구라. 뭐, 한번 마지막 그 읽어볼까요? 장자왈, 위국이 지빈, 그죠? 위위치, 물가빈 자죠? 대하하여, 그죠? 땅, 가에 큰 그 대하가 있어서 기지 토박이라. 그 땅이, 그죠? 땅이 토박함으로 기인기 경부하고 그 사람들의 기질이 가벼우면서도 좀 떠 있고 기지 평하라. 그 땅은 평평하고 낮음으로 아무래도 물가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 인질이 사람의 바탕이 유약하고 기지 비유하여 그 땅이 비옥하면서도 풍요로워서 사람들의 기질이 유약하고 토질이 비옥하면은 뭐 습기가 많으니까 그죠? 비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게을러지겠죠. 그래서 불비 경눈이라 뭐냐면은 소비만 하고 밭 갈고 그 다음에 뭐지 김매지를 않느니라 농사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기인심 태타라 인심이 그저 매우 게을러졌느니라 긴 성정이 여차적 사람의 성정이 이와 같으면 기성음이 역시 노래가 역시 또한 음미라 음란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어지러우니라 어지러울 미장 고로 문기야 그 음악을 들음에 사인해만 사람으로 음악을 들으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만 게으러지게 하여서 유사벽지 심례라 사벽한 마음이 두게 되느니라 사벽한 마음을 두느니라 정나라시도 방찬이라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질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풍 가운데 위풍 끝나고 이제 왕풍입니다. 왕풍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자 이제 주나라 주풍이라고 표현하죠. 주나라 원래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지 않고 왕풍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봅시다. 첫 번째 왕은 위주 동도 나급이니 왕성 기내의 방 600리지 예라. 그죠? 주나라의 동쪽에 나급이니 원래 주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호경 땅, 풍 땅에서부터 시작됐죠.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동쪽에 나급인데 왕성 기내에
왕의 성,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성입니다. 주나라의 성, 서울 안에, 서울 안이 사방 600리의 땅이라. 제5공 예주 대화 외방지 간하여 서경 우경편, 우경편에 보면은 예주의 대화 외방 바깥 지역 사이에, 그죠? 예주와 대화의 그 바깥 지역에 있어서 북득 하양하고, 북쪽으로는 하수의 남쪽인가요? 하양이라는 지명으로 하양 땅을 얻고, 그 다음에 점차 기주의 남쪽, 그죠? 기주지 남, 기주의 남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갔습니다. 주실지 초에 주나라 왕실의 처음에는 무왕이 거풍하시고, 무왕이 풍땅에 거처하셨다가 점차점차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무왕이 호경 땅으로 옮기죠. 그래서 거호러시니 하다가, 그 다음에 지성왕하여는 성왕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죠. 주공이 시영 나급하여 처음으로 나급을 경영하여서 건설하여서 위시 회제우지 소하니 때때로 때로 제우들을 회합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니 이익이 토중하여 그 땅 가운데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낙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시의 여러 제후국들의 가운데에 있어서 사방 내자, 왜냐면 이전에 호경 땅은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치우쳐 있어서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자들이 돌이 균고일세니라, 그죠? 길의 그 거리가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호경 땅 놔두고 성왕이 있을 때도 주로 어디냐면 낙양에서, 그죠? 낙읍 땅이, 낙읍이 나중에 낙양 땅이 되는 거죠. 낙읍에서 주로 이제 그 조회를 많이 하였다. 자, 이로부터 차시로위 풍고위 서도하고, 그래서 풍땅과 호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서도라 하고, 그죠? 서쪽 도읍지라 하고, 낙읍은 위 동도라, 낙읍을 동도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다가 지 유왕 폐 포사하여 유왕과 그 다음에 그 총애하는 그 포사에 이르러서, 유왕의 그 부인이 되는 거죠. 포사 때 이르러서 포사가 생 백복하고, 둘이 이제 사이에서 백복을 낳았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왕비가 누구냐면 신후죠. 신나라의 딸이다, 신나라의 여자다, 그래서 신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왕비였던 신후와 그 다음에 태자 의구를, 태자까지 봉했는데 태자 의구를 폐하였더니, 의구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의구가 분신, 그죠? 신나라로 도망하였는데, 도망하니까는 신후가 굉장히 노했을 거예요. 노했겠죠. 저런 고약한 놈들. 저기 뭐야 신땅은 어디냐면 호경의 그 아니 이 낙읍의 저 남쪽 땅이에요. 남쪽 아래쪽인데, 그 신후가 노하여서 견륭과 더불어서 공종주하여, 그래서 종주를 공격하여, 왜냐면 주나라는 천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주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주를 공격하여서 시유왕유 히러라 뭐 이렇게 하면 유왕을 저 히 땅에서 시해하였느니라. 그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진나라 문후와 정무공, 정나라의 그 무공이 영의구 신하여, 의구를 신나라에서, 신땅에서 맞이하여서, 그러니까 신나라의 피신에 있던 그 의구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당시 진나라, 정나라 힘이 센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그 유왕을 협박해가지고, 유왕은 참 죽고, 그래가지고 이 원래 태자를 입지하니, 세웠으니, 천자로 세웠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평왕이라. 사거 동도 왕서하니, 이때 동도로 왕성을 옮겼으니, 이에 왕실 수비하여, 이에 왕실은 마침내 낮아져서, 이제 왜냐면 다른 제후국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 제후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 제후 무이라, 다른 제후들과 다를 바가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기시 분리 아이 위 풍이라, 보통 이제 천자의 나라, 주나라의 노래는 전부 다 아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아가 돼야 되는데 아라고 하지 않고 풍이라라고 했고, 차마 일반 제후국처럼 똑같이 못하고, 그러나 기왕후는,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미체하라, 차마 어떻게 됐어요? 그 막히게 하지는 않았느니라, 막지는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불알주의 왈왕이라, 주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 했느니라. 지금 왕풍이라고 쓴 이유죠. 기지 별금 하남보, 지금 뭐 이 송나라 때를 보자면은 하남 땅, 그죠? 하남보 회맹 등의 고을이 이것이라 그랬는데, 아까 그 여러분들 나누어 준 주나라 선공, 뭐 주나라 세계표 한번 보세요. 주나라 천자건데, 네.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주나라 선공 세계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보관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하고 송해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주석에 보면은 처음에 시조를 누구로 삼느냐면은 후직이었던 요임금 순임금 때 농사 농림부 장관에 해당되겠죠. 농림부 장관에 했던 그 후직에 임명되었던 기입니다. 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굴 국 공유 경절 황복, 그 다음에 차불 회유 공비 고어 아어 공숙조류, 그 다음에 태왕, 여기 여러분들 유명한 고공담보가 되는 거죠. 태왕, 그 다음에 왕계, 나 계력이었었죠. 태왕 고공담보의 셋째 아들이니까 계력이 되었고, 나중에 무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저 고공담보까지를 추존하는 거죠. 그래서 태왕이라 부르는 것이 되고, 계력은 왕계라 부르고, 서백창은 문왕이라 이렇게 추존이 되는 겁니다. 대략 이때가 기원전 1000년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무왕이 천자가 되는 거죠. 무왕 8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성왕이 되고요. 성왕 강왕. 여기까지가 아마 서경, 소왕까지가 조금 내려나요. 아마 모광도 가끔 좀 언급이 되고 쭉 내려가다가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 10대 여왕이 있었죠. 바로 이 여왕입니다. 이 여왕 때 자 이제 나라가 한번 시끄럽게 어지러워졌죠. 그래가지고 공화정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 뭐 로마 공화정 할 때 공화라는 것이 이때 공화정이라는 말이 그 국어라고 하는 책에 이제 공화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마천도 공화 개념으로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11대 선왕 때 약간 좀 평정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그 아까 나왔던 그 유명한 미녀 포사와 그죠? 유황으로 인해서 나라의 정치가 매우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유황이 있고 마침내 이때 아까 누구예요? 신후를 패하고 나서 견윤족과 그 다음에 신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침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주나라가 쫓겨나갑니다. 유황은 죽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 천자의 시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춘추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왕, 여기 지금 언급되는 게 평왕이죠. 이제 평왕이 들어서면서 춘추시 일반 제후와 다를 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공자 때는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23대면 한 영왕, 그 다음에 경왕, 도왕 뭐 이런 때가 되겠죠? 거의 유명무실한 때가 됩니다. 천자의 나라랑은 거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어쨌든 이름은 이렇게 쭉 그 이어지기는 해요. 이름은 이어지기는 하지만은 나중엔 난왕, 37대 난왕 때 진나라가 아예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없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춘추시대 이후는 별 볼 일이 없고 그래서 그 풍에서도 공자가 왕풍이라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140쪽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1편이 서리가 되죠. 리 그러면은 우리가 걸릴 리자가 되고 이 여름을 뜻하고 축축 늘어졌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피서이언을 그죠? 피서이언을 피직지묘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요요호라. 지하자는 위아심우언을 부지하자는 위아하고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자, 저 서 그러면 뭐냐 기장이죠. 저 기장이 축축 늘어져 있거늘 기장이 축축 늘어져 있거늘 그런데 저 피 피죠. 피는 먹지 않는 거죠. 옛날에 뭐 먹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 벽과 식물이죠. 피는 싹이 났도다. 행매미미하여 매 하면 갈매자입니다. 간다라는 뜻인데 길을 가는데 어지럽고 어지러워서 미미하다 그러면 그죠? 어지럽고 어지러워서 비틀비틀하여 이렇게죠. 비틀비틀 어지럽고 어지러운 비틀비틀하여 중심요요라 마음속은 울렁울렁하노라.
가는 길도 비틀비틀하고 옛날 주나라의 길은 반듯하게 잘 닦여졌는데 지금 길도 다 패여가지고서는 그래서 흔들흔들한다. 나 걸음걸이마저도 비틀비틀하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마음도 흔들흔들하노라 울렁거리노라. 나를 아는 자는 내 가는 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좀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아무려면 뭐 울퉁불퉁하다고 비틀비틀하겠나요? 아니죠. 마음 비틀비틀하고 근심 걱정 많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나보고 그죠? 아 위야 나를 보고 심오 마음에 걱정이 있다고 하거늘. 그런데 부지하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위야 나더러 무엇을 구하는고 하나니 뭘 그렇게 구하느라고 주나라 옛날 서울에 그렇게 가 있느냐 지금 얘기해요. 근데 유유창차나 저 유유한 아득하고 아들한 푸른 하늘이여 이 무슨 사람인고 이 어떤 사람인고 라는데요. 자 지금 왕풍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나라는 동쪽으로 옮겼죠. 옮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역을 가던 어떤 대부가 거기 지금 세 번째 줄에 앞뒤에 보면은 요건 참조합시다. 자, 기주기 동천에 주나라가 이미 동쪽으로 옮겼을 때 대부 행역 그죠? 대부가 지금 부역을 나가는 거죠. 부역을 나갈 때에 지우 종주하여 종주에 이르러서 종주라고 하는 건 지금 호경 땅이죠. 옛날 서 그죠 서주인 그래서 이제 서주라라고 합니다. 서주인 그 호경 땅에. 호경 땅에 이르러서 과고 종묘 봉실이 진이 화서라가 그죠? 그 옛날에 고 옛날에 종묘였고 궁실이었던 곳을 지나는데 그죠? 종묘와 궁실이 진 다 뭘로 변했냐면은 뭐예요? 곡식 심는 땅으로 변한 거죠. 벼와 그다음에 기장이 그죠? 기장이 심어졌는데 민, 그, 궁실을 지나다가 다, 뭐요, 뭐죠, 그, 기장밭, 그죠? 벼밭이 되었는데, 민, 그, 뭐랄까, 거기, 과, 고, 종묘, 궁실, 하여, 이렇게 되겠죠? 궁실하여, 진이, 화설하가, 민, 주실지, 전복하고, 그래서 주나라의 궁실이 이미 전복된 것을 민망히 여기고, 방황 부린 거라, 그죠? 방황하면서, 그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더라 라는 걸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더라. 그러므로 부기소 뭐여 서이이와 그저 저 그 기장들이 쭉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축축은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지묘 그런데 뭐여 피가 싹 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읊어서 그저 부 부시야 거기다 이제 그걸 그대로 읊어서 이흥 뒤를 흥기시켰다라는 겁니다. 뭐 그대로 읽으면서 이흥 행지 미미와 그죠 가는데 비틀비틀하고 마음은 울렁울렁거린다라는 것을 흥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부이흥야라 이렇게 돼 있죠. 부 그대로 읊으면서 흥기시킨 시라 그래서 부이흥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일장 내용을 보면은 자. 다른 곡식도 아니고 벼라고 하지 않고 서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후지? 아니. 서는 어디에 쓰느냐면은 울창주 담글 때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 실은 왜냐면 옛날에 그 종묘와 궁실들이 기장을 심는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농사를 그 제사를 지내려면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농토가 있잖아요. 제사에 쓸 것들은 특별히 그 농사를 짓고 또 이른바 소나 돼지 같은 걸 특별히 기르잖아요. 우리가 희생양으로 쓸 거. 그러니까 이 밭들은 이미 옛날 자취는 없어지고 온통 다 기장을 받는 밭으로 지금 바뀌어졌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때 종묘 제사를 훌륭히 지냈던 이런 땅이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라고 서라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게 싱싱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쭉쭉 늘어서 시들었어요.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어떤 놈들이 자라느냐? 피들이. 그죠? 쓸데없는 저 피들만 자라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롭던 주나라의 땅은 다 어디로 쓰러졌고 피만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러니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죠? 심이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가는 내 발걸음이 비틀비틀하고 마음도 울렁울렁하도다.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당신 무슨 걱정이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미 나라가 망한 거 뭐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것이고,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도 구할 거리가 있는가, 그죠? 뭘 구하려고 하는가, 옛날 뭐 부귀영화를 다시 구하려고 하느냐, 뭐 한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아, 하늘 원망하는 거죠. 저 아득하고 아득한 푸른 하늘이요. 이 도대체 어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고, 이렇게 만드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차마 임금을 원망 못하고, 그죠? 그냥 하늘을 두고, 하늘에다 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겠어요? 유황과 포사를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겠죠. 그 앞에서 유황이 있었고, 그 먼저 누구 때부터 크게 그 멸하게 되냐면은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려, 밑에서부터 최근 거부터 시작해서 유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려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 하나라의 걸과 주 이렇게 표현되죠. 포악한 군주들. 대표적인 게 먼저가 되고 나, 그 앞에 사람을 뒤로 표현하고 주나라의 그 두 사람이 다 포함되네요. 자, 그 다음에 2장입니다. 넘어가서 피서이연을 피직수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여치오라 지하자는 위아심 우원을 부지하자는 위아하고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뒤에는 후렴구로 다 똑같죠? 앞에도 조금 조금씩만 바꿉니다. 피서이연을, 피서이연을 다 똑같죠? 옛날에 그 번창하던 그 주나라의 종묘궁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시들어서 쭉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피는 이미 수, 이삭이 피었도다. 이삭수가 되니까 이삭이 폐었도다죠. 이삭이 낫도다보다 이삭이 폐었도다. 이미 그저 이삭이 폐었도다. 저 피만은 그냥 싱싱하게 잘 자라더라. 자, 행매미미하여. 그러니까 이제 저 동쪽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충신들은 다 없어지고 불충한 자들만이 오히려 판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네요. 행매미미하여 그저 가는 길이 비틀비틀하고 가는 길을 가는데 비틀비틀하고 중심은 마음은 취한 것 같노라. 술도 안 마셨는데 취한 것처럼 그저 어찔어찔하다는 겁니다. 뒤 내용은 같고, 그 다음에 피서이연을 피직실이로다 행매미미하여 중심여열 목멜열자입니다. 중심여열호라 지하자는 위아심우원을 부지하자는 위하하고 하나니 유유창천하 차하인제오. 저 기장은 그저 쭉쭉 늘어져 있거늘 저 피는 이제 여물기까지 했도다. 그저 여물었도다. 이게 뭐 불충한 자들 간신배들만 꽉꽉 지금 들어차는 거예요. 가는 길이 비틀비틀하고 마음은 목매이더라.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뭐예요? 간신배들만 가득 차가지고 그나마 동쪽으로 옮겨간 주나라도 언제 망할지 모를 것 같아서 그저 생각하면은 그저 이 목이 메어들어. 그저 눈물이 왈칵왈칵 지금 쏟아지려고 하는 거죠. 나를 아는 자는 무슨 근심이 있는가라고 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 하니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여 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서 망해간 주나라를 지금 탄식하는 말입니다. 고 밑 대 보면은 참 이 표현도 좋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원성유시왈 상인지 정은 어우락지 사에, 그죠?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 슬프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즐거운 일에 대해서 처음 만나면 초우지면 처음 만나면 어때요? 그 마음이 변하고 야하거나 그 다음에 아유 어쩌나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부닥치게 되면 차우지면 즉 기변이 소세하니 에휴 그렇지 뭐 그냥 뭐 좋은 것도 그냥 에이 뭐 그렇지 뭐 조금 쇠해지고 그 다음에 세 번 만나면 어떻게 돼? 에이 뭘 그렇다고 뭐 다 그렇고 그런 세상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나면 그 마음이 여상의로되 그런데 지어 군자 충우 지정하여는 군자의 충우한 마음에 이르러서는 지금 1, 2, 3에서 세 번 귀절을 계속 읊은 거죠. 세 번을 읊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첫 장은 뭐냐면은 이삭이 어떻게 해요? 피에 이삭이 이제 막 나오는 거니 아니 이삭이 한다 싹이 나올 때가 봄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삭이 피었으니까 여름이죠.
그 다음에 열매 맺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는 거죠. 세 번에 걸친 거죠. 세 번을 이렇게 계속 그 길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후렴구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 안 해주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세 계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 두 번째 뭐가 나, 세 번째 보는데도 그 마음이 똑같죠. 항상 근심스럽고 울렁거리고 그죠.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어 군자 충우지정하여는 유, 즉 불려나요. 그러하지 아니하여서 기 행역 왕래 그 역을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역을 가느라 왔다 갔다 하는데 고비 일견냐 하니 진실로 한 번 본 것만이 아닐 텐데 한 번 그저 본 것이 아닌데도 초견엔 뭐요 직지 묘요 처음에는 피가 싹이 났더라고 했고 두 번째 볼 때는 피가 이삭이 폐었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저 이삭이 다 연그렀는데 연그렀다. 연그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그렀는데도 기소 감지심이 그 느끼는 마음이 종시 여일하여 그죠 시종 여일하는 거죠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서 불소변이 유심하니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 깊어지니 보면 볼수록 더욱 한탄스럽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음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마음의 처음에는 마음이 중심 요요로라. 그 처음에는 오히려 울렁울렁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했더라. 취한 것 같더라. 세 번째는 목이 메더라. 마음이 점점 더 고조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 마음하고는 전혀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깊어지니 차즉 시인지 뜻이라. 이것인즉 바로 시인의 마음이니라. 시인의 뜻이니라. 그래서 아 그래도 왕풍 역시 왕풍답죠? 왕풍 역시 그래도 왕풍은 남아있어서 다시 말해서 문무의 그 덕은 남아있어서 여전히 충신들이 이렇게도 있구나 그런 앞에서 봤던 시하고는 역시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가 가다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자우역이라 그랬네요 역시 군자가 대부보다는 조금 좀 아래 단계인가요? 그죠? 일반 군자로 보통 부인이 남편 지칭할 때 군자라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것도 역을 갑니다. 역을 간다니까 아까 신우 여기 일단 봅시다. 군자우 역이여 부지 기기로 서니 갈지 제요 해서 우시 횟대신가요? 횟대 닭이 회치는 곳이죠. 일지 석이라 양우 하래로 손이 군자 우역이여 여지 하 물살이여 군자의 부역을 감이여 그죠 부역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끌려가는 거죠 이제 수자리 서러 지금 가는 겁니다 변방 지키러 부지 기기로 손이 그 기약을 알 수 없으니 갈지 제오 어느 곳에 이르렀는고 어느 곳에 이르렀는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군자를 생각하면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군자라 그랬을까 부인이요 자기 남편을 군자여 그죠 남편이 부역을 감이여 언제 들어올지 기약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한번 가면 지금 언제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겠구나. 이게 옛날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왕도면은 분명히 정해주는 거죠.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기약을 알 수 없으니 알 수도 없고 어느 곳에 갔는지도 뭐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더라. 그저 갈지제 어느 곳에 이르렀는고 때가 되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닭들도 어떻게 되더라? 회를 치는데 그죠? 닭은 밤이 되면 꼼짝 못하니까 그리고 누가 다 잡아가도 꼼짝 못한다 그랬죠? 속에 창자까지 다 빼도 모르니까 반드시 횟대를 쳐서 그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 저녁 때가 되면은 닭도 회를 치고 그 다음에 일지석이라 그죠? 해는 또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해도 저물어 가더라 그죠? 해도 저녁이 되더라 해도 저물어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지석이라 아까 석이라랑은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해도 저물어 가더라. 또 뭐예요? 저 풀 뜯으러 나갔던 양과 소들도 다 내려온다. 풀 뜯으러 어디를 가느냐면은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풀이 많은 저 산으로 가니까 다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내 남편은
어떻게 돼요? 군자 우역이여 군자의 여 부역을 가며 여지하 물살이여 어찌 생각하지 않으리요? 남편이 부역을 갔는데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왜? 기억이 없으니까. 그죠? 어디에 계시는지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이것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 비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쭉 읊어서 이것도 부시가 되고 앞위에 안 읽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내가 무슨 정신인가요? 138번부터 138쪽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셔야죠. 아까 그래 하시길래 이제 안 하시겠다. 아니 아니요. 요거 저거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연속으로. 아니요. 저거 정리할 게 있고. 아까 제 옷 같은 경우도 저기죠. 거 같은 경우 제일 좋았고 요 같은 경우도 그냥 옥처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구 그러면은 이거는 옷 가운데 흑색 정하고 여기 빠졌더라. 흑색 지금 이제 보니까 보이네. 옷 가운데 흑색이고요. 그 138쪽 한번 모과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과 1장 자 투아이 모과의 보지 경거요 비보야는 영이 위호예니라 비예라 투아이 목도의 보지 경요요 비보야는 영이 위호예니라 비예라 투아이 목리에 보지 경구요 비보야는 영이 위호예니라 비예라 모과 삼장이라 자 운 한번 찾아봐야죠 운 모과의 과 그 다음에 거 그 다음에 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 같은 과가 되니까 중국놈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호 옛날 뭐 중국 발음 따라서 이제 고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 다음에 도, 요. 아, 그 뒤에는 보호, 보호, 보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 이렇게 되겠죠. 이, 구. 자,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는 뭐 기로 이렇게 바꾸겠죠. 그 다음에 왕풍 서리. 서리에 보면 142쪽이죠. 서리에 보면은 자, 피서 이연을 피직지 묘로다. 행매 미미하여 중심 요요호라 지하자는 위 아심 무언을 부지하자는 위 아하고 하나니 유요장천하 차하인제오 부이흥예라 피서이연을 피직수로다 행매 미미하여 중심 여취호라 지하자는 위 아심 우원을 부지하자는 위 아하구요 하나니 유유장천하 차하인제오 부이흥예라 피서이연을 피직지 실리로다 행매 미미하여 중심 여열호라 지하자는 위 아심 우원을 부지하자는 위 아하구 하나니 유유장천하 차하인제오 부이흥예라 자 설이 3장이라 1장에서는 묘요죠 묘요 중심요요요 피직지묘의 묘 그 다음에 우구가 되겠죠 아심우하구의 구그 다음에 천인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죠? 저 뒤에 어조사 빼버리면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장은 수취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갖고 그 다음에 3장은 실열 자, 그 다음에 군자우역 그래 군자우역 1장 했고 그 다음에 2장 봅시다. 이건 두 장으로 되어있네요. 군자우역이요 불일 불월 이로서니 갈기 유활고 참 어려운 글자 나왔네요. 만날 활자 만나면 뭐예요? 현 올려서 얘기하나요? 혓바닥을 올린 유활고 그 다음에 개서 우 걸이며 걸릴 때 횟대 걸자입니다. 이때는 횟대 걸 걸리며 뭐 일지 서그이라 우양 하괄 잡을 괄자가 되는 거죠. 잡을 괄자. 네, 여기서는 이를 괄자로 쓴 겁니다. 관리로 이를 괄자. 관리로서니 군자 우역이여 구무 기갈여다. 군자의 부역을 가며 부일 불월이로다. 그죠? 날로
날이 아니고 달이 아니로서니 날도 없고 달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로도 따지지 못하고 달로도 따지지 못하니 그 얘기는 뭐예요?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앞에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 기, 유활고 어느 곳에 유활고 어느 곳에 이르셨는고 그죠? 어느 곳에 이르셔 어느 아니다 여기서 괄 그럼 만난다니까 괄 어느 때 그죠? 어느 때나 그 서로 만날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부가 어느 때나 만날고 자 닭들도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면은 횃대로 올라가거늘 그죠? 서 걸 그러면 이제 말뚝이니까 결국 이제 뭐 높은 곳이 있으면 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닭들도 저 말뚝의 기둥이로 올라가며 날도 저물거늘 날도 저물었느니라 날도 저물면 어떻게 되더라? 우양도 아까 양우에서 그것만 바꿨죠? 우양도 아래로 모이니 우양도 아래로 어떻게 돼요? 집으로 내려오느니 그죠? 내려오느니 군자의 부역을 가며 진실로 기갈리하다. 진실로 뭐 기갈이나 없을지하다. 줄이거나 혹시 그저 물도 제때 마시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때 그 군자들이 시 부역을 간다라고 했는데 주나라가 그 땅 내에 그 기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지금 평왕이 지금 등극한 때잖아요. 평왕이다 그러면은 아까 신후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춘추시대인데 신후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이 또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저 신땅 지키라라고 해서 신땅으로 보내요. 신땅으로 보내고 옆에 이제 보땅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저 허나라 이 헛땅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보내는데 어쨌든 저 멀리까지 지금 이렇게 부역을 나갑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언제 올지 지금 이렇게 그 기약이 없이 가니까 그걸 애타게 기다리는 부인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자 우역이야 부지기로소니 갈지제요 개서 우치며 일지석의라 우양 하래로서니 군자 우역이여 여지하 물살이요 부예라 군자 우역이여 불일 불월이로서니 갈기 유활고 개서 우거리며 일지석이라 우양 하괄이로서니 군자 우역이여 구무 기갈이여다 부예라 군자 우역 2장이라 자 1장은 기시 그 다음에 레사 사 같은 경우도 시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월활걸또괄또갈 그래서 리을 쭉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군자 양양편 양양하다 그러면은 양양하다 의기양양 할 때 그 양양 개념이죠. 군자 양양하여 좌집 황하고 우초 불을 초자 우초와 유방하나니 기락차 아 지 또 차자인데 맨 뒤에 오면은 어조사 저로 있습니다. 기락지 저로다. 군자가 양양하여 왼손에는 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불러 방으로 이르게 하나니 유하면 말미암다 나오게 하다 뭐 말미암다니까 나를 불러 방으로 이르게 하나니까 그러니까 방으로 부르나니 그 즐거움이 지금 다만하다 다만지자니까 오직 즐겁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자 양양하여 지금 그 모전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남편이 부역을 갔죠. 지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 군자가 지금 이제 드디어 뭐 집에 와서 부인을 만나서 그래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가 이런 황이다 뭐다 잡고 하는 이런 정도를 불면서 그 잔치를 한다 그러면 제법 뭐예요? 법도 있는 군자가 되죠. 제법 법도 있는 군자가 되고 나름대로의 벼슬하는 군자가 돼야 될 텐데 돌아왔다 그러면 원래는 누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놀아야 돼요? 여러 대부들과 더불어서 궁중에서 같이 어울려야 될 텐데 안 어울린 거죠? 궁중에는 그죠? 온갖 그 교원 영사 가는 자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왼손에는 황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이 한 황을 잡으면서 이제 황을 잡고 하고 피리를 부는 거니까
앞을 보는 거니까 오른손으로는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저기 막 이것저것 음식을 차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와서 나랑 같이 춤추자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는 생황인데요. 생황인데 밑에는 박이 되고 위에는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부는 그게 있어요. 이걸 불고 이걸 이제 구멍을 막아가면서 쓰는데 그건 불면은 여기 밑에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판이 있어요. 그걸 금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쇠청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금엽 우리말로는 악기에서는 쇠청이라 이렇게 불러요. 쇠청이라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리드 악기 그러죠? 떨림판, 울림판, 리드 악기라고 하는 거. 리드 악기에 해당되는. 리드 악기 그럼 알아듣고 쇠청쇠 하면은 못 알아듣고 지금 이게 이제 생황이에요. 이게 황인데 이걸 여기 이제 원래 이 울림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황이라 그래요. 아이고 대중 밑에다가. 대중 밑에다가 대나무 밑에 이제 누런 쇠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걸 뭐냐면 생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대나무로 생황해서 원래 이제 박으로 하고 이제 근데 박이 잘 깨지니까 보통 나무로도 지금 만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황하고 짝하는 게 뭐냐면 우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금하고 짝하는 악기가 뭐예요? 금하고 짝하는 악기가 슬이 되죠. 금은 몇 현? 7현금 그러죠. 7현금. 7현금 되고 슬은 25현 이렇게 되죠. 25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숫자 하나는 뭐예요? 윤달을 표현한다 그랬죠. 24절기 윤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실은 이게는 음이 되고 이거는 양이 되는 거죠. 이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황 같은 경우도 보통 이게 13황이나 17황 해가지고 홀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이 양이 되고 짝이 되는 것이 우예요. 그러니까 황우가 되고 원래 이제 이 박은 원래 이 속에 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 나타내면 봄에 그죠? 모든 기운이 싹 다 나오는 봄을 상징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화합하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악기 가운데 다른 거 놔두고 왜 황이냐 그러면은 원래 이제 부부의 금슬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부부가 모처럼 지금 전쟁 갔다 와서 구역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부부의 화합을 다진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황을 불어서 새로운 그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새롭게 한번 이제 나라가 이렇게 흥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신의 마음이 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으로서 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아 그거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생황은 황은 거기 봅시다. 생우 관중 금염예라 이렇게 돼 있죠. 생과 우는 그죠? 생관 또는 우관이 되는 거죠. 생과 우는 그 관 속에 대롱 속에 금엽이 있느니라 그죠? 금엽이다면 쇠청 그 리드라고 하는 거 쇠청이 있느니라. 그런데 대개가 생우는 뭘로 만드냐면 죽관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읽나요? 치로 읽죠. 나무 꽂는다라고 할 때는 시기를 하지 않고 치라고 했습니다. 그 박 속에다가 꽂아서 치어 박포자죠. 포중하여 그 다음에 엿볼 규자가 되나요? 규하면은 그 뚫는다. 엿볼 규자가 구멍 열자니까 해서 이제 뚫는다. 기 관저지 측하여 그 대롱을 저 아래 밑 아래 옆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뭘 다느냐면 그 밑에다가 금엽이죠. 금엽 얇은 그 쇠청 그죠? 얇은 쇠청 진동판이죠. 얇은 그 쇠청으로 장지하여 막아서 그죠? 막아서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불면 두들겨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두들겨 소리가 나니 이것이 바로 황이라. 그러므로 생우를 그러니까 이제 황인데 황이라고 하는데 생우는 대개가 뭐냐면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보통 그냥 황이라 이렇게 부른다. 근데 엄격하게 분류하면은 생은 보통 몇 개냐면은 13황이나 19황이 있고 우는 16황. 그죠? 양과 음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죠? 양과 음 개념으로 8
8 하고 13이면은 숫자가 숫자 조금 이따 따져봅시다. 자, 그 다음에 2장 한번 볼까요? 군자, 그 다음에 질그릇 도자가 도자를 사람 이름으로 볼 때는 요요하다라고 보고 화락하는 모양. 이렇게 이제 그 질그릇이라는 건 이렇게 잘 빚어가지고 불 속에서 그릇이 나오는 거니까 요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즐겁게 잘 어울리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자 요요하여 좌집도 하고 깃. 춤출 때 이렇게 그 새털로 만드는 깃 갖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왼손에는 집도 하고 우초와 유오하라니 오른손으로는 나를 부르니 기락지저로다. 또한 즐겁도다. 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자는 놀 오자, 떠들썩할 오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춤추면서 나를 부르더라. 노는 곳으로, 그저 춤추는 자리로 나를 불러서 같이 추자고 하더라. 원래 이 기딜산 같은 그 춤추는 이 도구도 원래는 종묘제약하는 데서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신분이 있는 이 군자인데 이 바깥 세상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부인과 더불어서 같이 즐거움을 함께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야 모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니? 당시 이 주나라가 쇠락한 것을 민망히 여기면서 군자 조란에 군자가 어지러움을 만남에 상초이 녹사고 보통 사람들은 서로가 녹으로서 그죠 녹과 벼슬로서 부르는데 이 사람은 온몸으로 아이 그런 건 난 싫다라고 해서 원해 그죠 해로움을 멀리 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쪽에 그 4편이죠. 아, 좀 쉬었다 합시다.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올라가네. 예? 아니요. 아, 읽고, 네. 군자 양양하여 좌집 황하고 우초와 유방하나니 기락 지저로다 부예라. 군자 요요하여 좌집 도하고 우초와 유하나니 기락 지저로다 부예라. 군자 양양 2장이라. 1장은 양, 뭐 쉬고 그 다음에 요도오 그죠? 요도오 이건 쉽네요. 그 다음 쉬었다가 합시다.